저는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홍정윤입니다. 저희 전직은 약사였고요. 좀 더 건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유산나라는 영양제를 알게 되었고요. 유산나 영양제를 환자에게 좀 권유해주고 유산나가 가진 기회까지 알려드리면서 꾸준히 고객을 늘려왔고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을 늘리면서 이제까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 EDS라고 페루에 가는 막 준비를 하던 와중이었어요. 제가 원스타 승급했을 때는 엄마의 칭찬이 가장 기뻤더라면 투스타 승급했을 때는 우리 아들의 칭찬이 무뚝뚝하고 덤덤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늘 얘기하던 우리 아들이 엄마 투스타 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되고 나니까 진짜 기뻐하고 그 머쓱하면서도 멋있는 그 미소를 봤을 때 제가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산나를 택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 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유산나와 먼저 가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유산화를 하기 전엔 저는 이제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자그마한 약국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게 되면서는 마치 날개가 달린 듯이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완전히 좀 다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멋진 부모가 됐다는 것 그런 것이 유산화를 하기 전과 후에 확연한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병이 우리 몸에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만 얘기하기에는 나름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제가 좋은 영양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삶이 바뀌고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사라서 성공을 했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직업 무엇이었더라도 내가 이것이 가진 비전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성공자들보단 일반 성공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거든요. 약사라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저의 성장에도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인생의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면 내가 왜 선택했는지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한 공부와 노력과 경험을 쌓아간다면 정말 멋진 성공자가 될 거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다. 제가 유산화를 만나면서 저의 삶의 확장이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공간도, 소득도, 가능성도, 미래의 꿈도 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유산화를 하면서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 저에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